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민주시민 포럼입니다. 먼저 포럼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강연을 해 주신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종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이죠.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채원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토의 사회를 맡은 강릉초등학교 교사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패널 토의는 저희 날다 학교에서 열심히 포럼 참여 준비를 한 학생 참여단 친구들의 주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포럼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날다 학교 학생 참여단을 소개합니다. 김누리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강의에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정서영 학생이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강릉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영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의 평균인 72.8%보다 2019년 평균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약 2%가 늘어났으며 평균 참여시간 역시 6.2시간에서 6.3시간으로 약 0.1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입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육 개편만이 이루어졌을 뿐 교육 개혁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교육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교육을 바꿀 권한이 있는 분들이 왜 교육 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우수한 학력으로 현 사회가 원하는 인재이심에도 이렇게 교육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도 질문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수한 인재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고요. 예, 학교 사실은 교육에 잘 적응 안 했고요. 조금 반항했어요. 예. 아무튼 이제는 교육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결국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해온 것들은 다 입시 제도를 조금씩 손질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입시 제도를 이렇게 손대는 걸로는 교육이 바뀔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를 없애서 그렇게 가야 비로소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경쟁을 안 시켜야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밖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쳐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로 경쟁하니까. 그러나 경쟁을 안 시키면 선생님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로부터 관심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개발하는, 그걸 발전시키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가 되고 또 학생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개성을 이렇게 펼치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교수님이 교육개혁에 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답변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물리적인 폭력도 많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죠.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우열반이. 그래가지고 점심 때까지는 한 반에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너는 우반 나는 열반 뭐 이러고 가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열등한 인간이 따로 있겠어요. 독일에 제가 늘 1년에 한두 번 갔다 왔다 하는데 늘 독일에 갔다가 올 때쯤 되면 한국 항공에 이렇게 비행기가 올 때쯤 되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 같은 게 늘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독일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정말 행복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불행한가. 그래서 내가 좀 기회가 닿으면 아이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아,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유년기, 청년기를 보내서 성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육개혁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입시제도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질문으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견을 이렇게 적어서 교수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누리 교수님, 만약에 자녀가 대학 입시가 어렵다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 줬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무튼 가지 않겠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교육 개혁을 외치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대학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의 강수돌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여긴 세 아이들이 전원이 대학을 안 갔어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마치고 재즈 피아노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그냥 배우러 다녔고요. 둘째 딸아이는 빵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빵 학교를 2년 다니고 나서 지금 빵 만들고 있고요. 막내 아이는 저 농사 짓고 싶어 해가지고 당근 농사, 제주도 내려가서 당근 농사를 줬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가진 아이를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입시를 폐지하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아마도 대단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벌써 한 4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약간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했어요. 소위 좋은 대학에 다닌다 해도 한 절반은 정말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불균형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육은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더 이상 이건 계속돼서는 안 돼요. 한국 사회를 점점 더 나쁜 사회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기득권들이 저항할 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회 현재 기득권 세력, 또 하나는 사교육 시장. 사교육 시장이 저항하겠죠.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살 수 있는 넓은 새로운 직업 전망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이 시작돼야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줬습니다. 저는 조그만 학교,
학교 전체가 30명 되는, 야 여기가 낙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30명, 4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안에서는 정말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유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한국의 유럽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영역이 지금 한국에서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날다 학교에서도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모델이 전국에 한국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경쟁 교육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경쟁시키지 않으면서 모두와 함께 가는 연대교육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걸 봤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에 있는 학교가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김예지 학생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슬라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지입니다. 저희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년별로 격차를 두어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등교 수업 이외에 결여된 수업은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업들 중에서 양방향 소통보다는 단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들이 이러한 배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식적 성장만큼 관계적 성장이 중요한 저희 청소년들이 이렇게 관계 및 상호작용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배움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기술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여라 라는 유의 그런 논리를 우리가 쉽게 수용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매개되는 새로운 현실은 지옥이에요. 뉴노멀은 지옥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아, 사람과 사람이 관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의 그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부터 일단 더욱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김종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동중학교 2학년 홍승빈입니다. 어선을 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바다도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먼 바다에서 나가는 배를 이제 원양 어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배는 연근해 어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근해 어선이고 원양 어선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배에서 일을 하는데요. 노동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 심지어는 막 20시간 되고 그런데 임금은 너무 적고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20시간씩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항구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배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과 착취와 학대가 있어도 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바다가 멀리 있어도 그 배가 한국 배면은 한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국기가 달려있는 배는 한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권을 압수하면 안 된다는 건 법에 있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양어선 타는 경우에는 100%가 다 여권이 배에 타자마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배에는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되게 놀랍죠. 육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 제한이 있고 초과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잖아요. 초과근로수당이라고요. 근데 배에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일을 시켜도, 20시간씩 일을 시켜도 그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닌 거예요. 또 배에서 일하는 사람,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고 낮은 임금을, 차별적인 임금을 줘도 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이 적용 아예 안 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어떤 영역은 법이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포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범죄나 소통의 문제로 난민 수용을 걱정하며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난민이 유입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난민 시설을 혐오 시설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 물어보면 난민을 직접 만나보거나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난민에 대한 기획 뉴스나 다큐 시선에서 방송을 보면 난민에 대한 문제는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난민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소수자나 장애인을 한국 거리에서 잘 마주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난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난민은 어떤 거예요? 어려울 난자, 백선민자 해가지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보호처를 찾는 사람들, 이런 말이라는 거죠. 평범하지만 이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차별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게 난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난민에서 그 취약함은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가, 어떤 차별을 당해서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는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난민은 잠재적인 범죄자 아니야? 난민하고 가까이 일을 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편견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난민에 대해서 막연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들을 학생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왜 가짜 뉴스인가? 난민에 대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어떤 편견에 기반한 것인가? 난민들을 초청해서 단순히 뭐 그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사진 찍고 이게 아니라 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당신의 그 나라, 당신이 지금 떠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지, 당신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거고요. 생생하게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세계사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그 100년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상해에서 출발했잖아요. 우리도 망명계획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상해 임시정부예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세운 거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도 망명객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망명객의 나라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 임시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해서 그러한 난민 망명객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역사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이 사실 전혀 없는 거죠. 우리처럼 망명 부분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극소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누리 교수님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깨려면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쩌면 이 난민들의 삶과 다른 부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진 중학교 재학 중인 3학년 서의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3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기업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27%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고 사실 거의 모든 비정규직이 휴가나 휴직 등을 누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법은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인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런 법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IMF 이후에 비정규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됐고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 나라가 기업을 못한다, 기업을 죽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만들어놨잖아요. 기업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하기는 되게 어려운 나라이잖아요. 반대로 노동인권 이런 걸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폄하를 시키고 안 좋게 보는 시선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너무 이건 부당한 처사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혜택은 다 위에만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노동자가 사실 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주도를 했잖아요. 그 공부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에서 사교육까지 치면 막 12시간씩 이렇게 계속 하게 만든 거는 결국은 이런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 그만큼 시켜도 아무 지장 없게끔 아무 말 할 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은 있어도 안 지켜지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법을 안 지켜도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그거 안 지키면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지키고 그 용균이 그렇게 되기 전에 다녔던 회사는 기업은 다 빠져나가는 수단을 써요. 그래서 2년마다 다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술수를 써서 직접 고용 안 하고 마음대로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이윤을 짜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일시키고 용균이는 28번이나 위에다가 원청에다 그 자기 개선해달라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위에다 요구를 28번이나 했지만 한 번도 위로 올라가진 적이 없어요. 그 특조위 권고안이 나왔는데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해고의 우려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제일 입바른 소리 잘했던 사람들이 해고 1순위였어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당하게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측에서 보면 너무 부당한데 위에 측에서 보면 너무 편리하게 사람을 쓰게끔 마음대로 그 조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구조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은 정원이 있고 그 이하 다 그 정원 밑으로는 다 비정규직 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천이죠. 물류창고에서 36명이 화재로 죽었는데 화재가 났는데 3분 안에 36명이 죽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재해가 아니고 살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언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요. 중대재해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업살인. 기업살인법으로 사실은 저는 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걸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영국에서 2008년에 너무 유럽에서 영국이 가장 이런 산재 사망이 많으니까 악명이 높으니까 이름부터 기업살인법으로. 그건 기업이 살인하는 거니까. 살인죄에 준해서 적용을 했어요. 살인죄에 준해서. 엄벌을 한 거죠. 종신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후에 영국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게 가장 낮은 걸 떨어졌어요. 저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중대산업재해 그 처벌법을 낸 것은 한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법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이 그 교육석에서 배우고 있는 노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김예지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하슬라중학교 3학년 김예지입니다. 현재 저희는 중학교 사회 교과를 통해 1학년 2학기에는 노동법에 대해 배우고 3학년 1학기에는 인권을 배우면서 함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 속에서 배운 노동에 대한 교육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괴리에 대해서 그게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이제 성공한 나라가 뭐 독일이나 영국, 뭐 노르웨이 이런 데가 정말 노동 그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는지 좀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요구가 결국은 학교를 바꿀 거고 그런 학교를 본받아서 또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할 거고 이런 게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만 진짜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뭘 못해 이렇게가 아니고 나만이라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라도 이렇게 좀 번져가면서 이런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건설업에서 보면은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산재신고를 하거나 이러면은 개인 불이익이 많이 떨어져요. 그 산재신고를 하면 너는 이쪽 계열에서 일 못해 이렇게 억압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우리가 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데는 보면 또 공사장 보면은 또 노동 여러 명서 노동조합 가입해서 진짜 제대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이런 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면 결국은 기업주들 꼼짝 못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계속 번져 나가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해야 된다는 거 정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고에 재학 중인 1학년 권태유라고 합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결석하면서까지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왔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툰베리의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효과를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현재 우리의 교육은 저항권도 이제 생태 감수성도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교실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장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인 학교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장에서 민주주의는 이루었는데 우리의 일상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민주적이지 않고 우리의 학교도 민주적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터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릉에서부터 그런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학교 조직은 이건 일제 때 만든 거예요.
일제 때 만든 학교의 관료적 조직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일제 때는 학교를 어떤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준군사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갖다 써먹으려고 완전히 명령과 복종체제로 상명하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교장, 교감, 부장, 반장 이런 식으로 연대장, 사단장 뭐 이런 식으로죠. 중대장, 소대장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의 이런 관료적 서열 구조를 깨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는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이상적인 형태를 아이들이 체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사 조직 안에서 일체의 위계가 없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모두가 가장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선취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란 건 이렇게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배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을 뽑을 때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차를 내요. 서로 학교에 안 오려고. 왜? 혹시 교장 될까 봐 무서워서. 교장 될까 봐 무서워서 그때 학교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교장이란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교장이란 사람은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이 교장인 것이지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학교부터. 그래서 이것은 교육계 전체의 변화를 전제하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조직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완전히 정치적인 금치산자들이에요.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교사들은 정당에도 못 들어가고 정치 활동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게 교사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한국의 학교는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생만 돼도 이미 머리가 다 성숙했는데도 아까 질문하는 거 봐요. 얼마나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해요. 그리고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그러면 성숙한 민주주의 어디서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이미 일터나 이런 곳에서는 후기 파시즘 사회예요. 군사 파시즘을 우리가 극복했지만 그 잔재가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날다 학교처럼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를 실험해 볼 수 있겠죠. 학교 안에서 완전히 이상적인 그런 위계가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세계를 배우고 아이들도 당당한 민주주의자로 커가고 교사들은 또 당당한 정치적 주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뒤쳐져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관료적인 학교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 새롭게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도 스스로 미숙한 정치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을 떨치고 넘어서는 거,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나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길로 가는 중요한 어떤 첫걸음 같은 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조문진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서혜연이라고 합니다. 대학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 교육을 해야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정작 필요한 다른 교육이 좀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르치는 성교육은 이제 횟수도 그렇고 이제 질도 막 단편적인 내용이나 뭐 정자와 난자가 뭐 만나서 수정되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리대로 된 성교육을 막 하려고 해도 이제 대한민국은 되게 성인식이 보수적인 나라라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제 저 다른 나라는 이제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이제 독일은 그 여자 남자 기숙사 구분이 없고 이제
이제 오히려 그렇게 구분 짓는 거를 차별이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혹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성에 대하여 좀 개방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정말로 놀라운데 그냥 질문들이 다 이렇게 대단한 질문들. 한국 학생들은 전부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 억압. 이게 너무나 심하죠. 성과 관련해서 어떤 게 올바른 행위인지, 또 내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억압만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성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을 악마화하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아주 무책임한 성적 억압만을 일삼는 이런 나라는 어느 경우에도 보기 어려워요.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무책임한 나라고요. 두 번째 억압은 뭐겠어요? 성적 억압이겠죠. 그죠? 그죠? 그냥 학교라는 건 성적으로 억압을 해서 경쟁만 시켜놓으니까. 이 두 가지 억압 속에서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온전하게 행복한 어떤 자아로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전제고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일상에서부터 잘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강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잘 자라려면 그 구성원들이 강한 자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강한 자아가 한국 사회는 대단히 부족해요. 어느 조직에서든 강한 자아를 가진 자들은 아까 말씀대로 튕겨나가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제되죠. 그런 경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강한 자아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된다. 그래서 성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자아가 곧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 초자아와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적 충동 사이에서 막 동요하는 존재가 에고죠. 그런데 슈퍼에고가 자꾸 이 리비도, 본능적인 충동을 악이라고 막 공격해대면 이게 리비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에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악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악이라고 하니까 내 안에 본능을. 그러면 뭘 갖게 되겠어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의식이에요. 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깊은 죄의식을 내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깊은 죄의식을 가진 아이일수록 권력 앞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깊은 죄의식을 가져서 자아가 아주 약해진 그런 인간일수록 권력 앞에, 부당한 권력 앞에 맞서는 저항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이라 그래요. 성을 악마화함으로써 아이들 내면의 죄의식이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성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성은 동시에 뭐예요?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책임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 죄의식은 갖지 못하게 하고 책임의식은 강하게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게 독일 성교육의 원칙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한국 교육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오히려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책임의식을 심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성교육이니까 이런 걸 교육이라고 받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른 세계를 아주 기만적인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성 문제라고 봐요. 최근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다 성 문제입니다. N번방, 무슨 웰컴 투 비디오 이런 성교육의 부재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이중 모랄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공식적인 성 모랄은 너무나 엄숙하고 일상에서는 도처에서 성이 거래되고 착취되는 완전히 이중적인 모랄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 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른 세계 전체를 불신하고 회의하는 이러한 아이들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 이게 중요한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널분들과 생명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이 자리가 코로나 시대에서부터 소외되었던 생명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명이 다른 것보다 그 자체로서 환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이러한 작은 흐름들이 모여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과 포럼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학생 그리고 우리 출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숲속은 첫째 날 잠깐 세우고 보석과 같은 물결